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동네, 이 동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기 북구 태전동인데요. 대구에서는 이 동네를 칠곡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좀 길 건너편, 저기 동아백화점입니다. 동아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이소가 바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특수 건물입니다. 이 바로 뒤에 모텔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칠곡에는 이런 상업시설들이, 모텔이 밀집된 지역이 칠곡에 딱 진입을 했을 때 그쪽에 모텔촌이 조금 있고요. 그 대구병원 쪽이죠. 그리고 현재 이 동네 동아백화점, 여기가 가장 메인이었습니다. 보건대에서 여기 동아백화점까지 가장 메인 동네, 이 동네 모텔 라인이 쭉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생겨난 곳이 칠곡 3지구인데요. 이 위치 동아백화점 인근에 모텔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위치도 정말 찾기 쉽고요. 그리고 바로 이 도로변,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지금 보이는 좌측에 여기 발렌타인이라는 요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건물 현재 예전에는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리모델링 손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부는 현재 가구, 뭐 TV 등등 옵션, 에어컨 등은 뭐 작년, 그리고 에어컨은 재작년에 전부 올 교체를 다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만 한번 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집기라든지 가구 등은 올 교체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바로 오셔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모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요즘에 시국, 뭐 코로나 시국에 모텔업, 무슨 업종이든 그렇겠지만 모텔업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점점 풀려나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업시설인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현재 모텔을 운영을 하시고 좀 더 나은 모텔로, 앞으로 시국이 좀 풀리면 좀 더 나은 모텔로 옮길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당장 요거는 급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장사를 하면서 차근차근 옮길 계획이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 선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 매장의 매출은 충분히 오픈이 다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서 집기라든지 뭐 각종 비용들, 비품 비용들을 제외하고도 약 1,500만 원 정도, 천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모텔이 있는 위치는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지만 이 모텔로 시작을 해서 뒤쪽에 엘리제 모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모텔 라인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모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하, 그리고 지상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 3층, 4층,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2층에는 안내실 포함 총 6개 호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총 7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7개 호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도로변, 10m 도로 접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일단은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바로 2층부터 본건물 모텔 있는 구조인데요. 들어서면 일단 지하, 예전에는 지하에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들락날락 거리고 손님 겹치는 게 좀 싫어서 막아두시고 주인분은 이제 창고 개념으로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뭐 지하를 손보시고 어떤 업 목적으로 꾸미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안내실은 2층에 있습니다. 그럼 계단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2층부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요 모텔 건물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안내실이, 엘리베이터 내리면 정면에 안내실이 있고요. 2층 호실, 전 호실 다 복도라든지 배치, 방 배치는 다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우측에 이제 안내실 하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호실
6개 호실로 이렇게 지금 호텔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제 3층 올라가서 제가 3층도 어떤지 보여드리고 제일 위층에 방 구조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도 바로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내부 호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2층과 흡사하죠. 지금은 손님들이 나가고 막 청소를 하셔서 락스 냄새도 나고 청소하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부터는 총 7개 호실로 3개층, 4층, 5층 되어 있고요. 2층은 6개 호실, 그리고 안내실 1개에서 모텔을 운영하실 수 있는 호실은 총 27개 호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제일 2층 여기가 6층입니다. 아, 모텔이 예전에는 매출이 거의 한 4천, 5천 정도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시국이 이 시국인지라 지금 매출이 거의 뭐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고 그래도 관리비를 제외하고 이제 이런 뭐 세탁 비용 등을 제외해도 순수익이 거의 한 천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남는다고 하시니까 모텔 운영을 생각 있으신 분들 아니면 수익을 생각하실 분들 오늘 건물 꼭 눈여겨보십시오. 자, 우선은 여기 이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서면 바로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욕조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있고 참 관리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자, 요 방은 이렇게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처음에 딱 오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참 분위기 좋죠. 자, 이렇게 방 구조가 작년에 우선 TV 그리고 요런 가구들 그리고 집기들 올 교체 다 했습니다. 여기 침대 옆에 선반도 교체를 했고요. 에어컨은 한 저작년 한 1년,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리를 하려면 뭐 바닥 아니면 방문 뭐 샤시만 이렇게 손을 보시고 도배만 손보면은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옆에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방도 그러면 여기 신발장 쪽에 이제 욕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가구 다 교체를 했고요. TV도 작년에 교체를 했고 뭐 집기 같은 것도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도 뭐 전 방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배라든지 아니면 바닥 그리고 여기 문틀만 손보시면 완전 분위기는 180도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통해서 손님을 좀 더 끌 수 있고 매출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도는 자,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구조는 각 층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면 옥상에는 요 일하시는 분들 쉼터와 아니면 이런 자재들 뭐 집기들 등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옥상에는 뭐 칫솔 뭐 수건 등등 창고식으로 쓰고 계시고 우측에는 여기는 또 일하시는 분들 쉬는 공간으로 쓰고 계신다고 하네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주변은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네오시티 플라자 앞쪽에는 동아백화점이죠. 동아백화점 앞에 내거리가 이 동네 메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는 예전에 나이트클럽도 있었는데 나이트클럽도 뭐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많이 좀 조용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규제가 또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다음 주 정도면 규제가 다 풀린다고 하는데 정말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편에 보면 바로 또 칠곡 IC가 있고요. IC 이용하시는 분들 잠깐 쉬고 가시는 쪽이 바로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구과학대학교 그리고 보건대학교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앞쪽은 전부 다 대학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학로에서 여기 건물 앞쪽 동아백화점 요 사거리
여기 칠곡 지하도 이쪽이 메인 상권이 쭉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모텔 라인이 요 집부터 이 건물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개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300제곱미터, 건물 1043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90.7평, 건물 316평입니다. 97년 6월 24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텔 매매가 25억, 대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발생 시 14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인수가 10억 5천입니다. 현재 모텔에서 발생되는 수익 약 한 2,5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2,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가 아니죠. 비품비 제외하고도 약 한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리모델링을 한번 손을 보시고, 그리고 광고체계, 요즘 광고 플랫폼들이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모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묶인 각종 규제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텔도 다시 활성화되고, 최근에 금융권에서도 모텔 담보물 잡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점점 풀리고 경기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 다시 모텔 경기가 살아나고, 은행권에서도 다시 좋게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평가도 높게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모텔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엄청난 개발을 통해서 상업지역에 있는 모텔들이 꽤 많이 멸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시국이 좀 풀리고 나면 앞으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해 보시고 이분도 더 큰 모텔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점들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오늘 건물 한번 보시면 꽤 괜찮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꽤 괜찮은 투자, 꽤 괜찮은 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최대한 인수를 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문의를 해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 목적으로도 생각하실 분들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찾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